바다네 흠내와 걸어요. 절찬 중학교 넣었죠. 중학교 있어요. 절찬 중학교는 신천에, 신천에 있지. 병원도 선으로 넣지. 아마 살기 좋대요. 그만 그만. 광장석 활기석을 걸어요. 아이들 웃음속을 걸어요. 한낮의 햇살. 언제 봐도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북적이던 여름이 지나간 함덕 해수욕장. 항상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되는 바다의 푸른 빛. 오늘은 다섯 개의 구로 나뉜 함덕 마을 중에서도 해수욕장 맞은편의 이구 마을을 찾았습니다. 기웃기웃. 정말 많이 함덕에 와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소한 골목 풍경이 저한테 이렇게 펼쳐질 만큼 함덕이 생각보다 정말 깊고 또 넓은 곳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잘조잘 걷기 전에 함덕에서 오래오래 살아오신 또 어르신과 만나서 함덕에 대한 기본 정보를 좀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먼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삼촌이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집도 네. 그렇고 뭔가 선생님 집에 온 느낌이 드는데 혹시 선생님이신가요? 교육계도 한 15, 16년 있었습니다. 아, 네. 역시 그 분위기가 딱 그 교장 선생님 같은 느낌. 난 저 행정실장으로 학교에 한 13년? 그러면은 여기가 고향이실 거야? 원래 뭐 조상 한 250년 여기 함덕 살았죠. 그러니까는 모를 수가 없으시겠다. 예. 1815년도 인구조사에 보면은 함덕은 82호, 네. 북촌이 84호, 북촌보다도 북촌이 작아요. 더 컸는데? 컸었어. 컸네. 해수욕장이 개발이 시작되니까 예. 그 주위에 막 몰려들었나만. 함덕에서는 비교적 예, 예. 저 돼지 옛날에는 땅값이 또 싸고 이제는 함덕에서 제일 비싼데요. 그럼요.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제일 평당 뭐 천만 원 한다는데. 와, 정말 계속 변화하는 함덕의 모습을 보고 오셨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기분이신지도 저는 좀 궁금해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해수욕장 가까이에서 전부 이설한 것이 내가 했지. 해수욕장하고 백사장하고 함덕 구민학교는 붙어 있고. 아 진짜요? 옛날에 바로 백사장 조그때 학교가 네. 있었나? 그 이제 저 식당들 있는데 그러니까 다 100m 미만 되다 보니까 식당 같은 거나 뭐 저 학교의 이 교육 환경을 위해서 정서에 예, 예. 맞지 않은 거는 할 수가 없었지. 예예. 예. 그래서 해수욕장도 키우고 맞아 맞아. 학생 학교 운영에도 문제가 되고 학생 관리가. 삼촌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네. 또 함덕의 그 모양새가 또 네. 잡혔다. 또 기회도 좋았고 이제 다 늙어서 죽어가면서도 막 흐뭇해. 그거 생각하면은 네. 잠이 안 와요. 기뻐서. 네? 아 이런 거 너무 좋다. 저도 살면서 정말 나중에 나이 먹어도 아 이거만 생각하면 난 아직도 기뻐하는 게 업적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저 이거 얘기하자면 눈물이 나려고 해? 아이 이발소 급사도 하고 이발소 약방 급사도 하고 약방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도 나 스스로 가서 저 야간 학교 하면서 그런 또 사정이 있었구나. 고등학교 야간하고 대학교도 야간하고 대학원까지 야간을 해서 나왔어요. 전부 야간으로만? 그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오로지 배운다는 거 하나만 생각을 하고. 아,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배워오신 결과가 이거구나.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지금 뭐 집사람도 금년 세상을 떠났고. 아, 진짜요? 아이고, 네. 올해? 올해에? 한 3, 4개월 됐어요. 아이고. 나 매일 대화하는. 아, 여기 불전 있으시구나. 아유, 아이고, 안녕하세요.
나는 여기 매달려가지고 매일 이 얘기해요. 아이고. 7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한 아내. 삼촌 가슴에 그 떠난 빈자리가 크게 남았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고생을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생각할 필요가 없어. 삼촌이 살아오신 거랑 함덕이 지금까지 딱 발전해온 모습이 비슷한 것 같아요. 82호 될 때는 초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3500 세대가 될 거예요. 제가 오늘 가르쳐주신 어떤 함덕에 관한 정보와 인생에 대한 지혜를 또 영원히 잊지 않고 부지런히 걷고 진짜 시간 있을 때마다 남을 돕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빠르게 바뀌어가는 함덕리. 그럴수록 변함없는 것들의 소중함이 더 커집니다. 햇볕을 가을 햇살을 맞고 계신 삼촌. 삼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토백이? 토백이 완전 토백이. 여기서 태어난? 이구에서 낳고 이구에서 신랑은 북촌인데 여기만 사니까 그냥 여기서 시집가고. 바닷가 근처에 살면 물질도 허고 하시잖아요. 물질 많이 나죠. 물질 안 허고. 옛날에는 저 동춘에나 물질하는 사람이 많았지. 예. 함덕에는 물질하는 사람이 몇 개 없었어. 그건 무사마 씨. 몰라. 어떤 사실인데 그냥 우리 그냥 바다에 가서 소라도 잡아오고 문어도 잡아오긴 해도 헤매지는 못했지. 멜도 많았다고 하던데? 멜이 함덕이 소문난 세계지. 멜 거리는 거는 다 지쳐 못된. 그때는 여기가 회색장이 제출 가니는 그냥 민딱한 모서리라서 걔는 그거 다당. 지그의 큰 부덕에 해당 모살라리 부엌 먼 너렁. 너렁 것이 보리 갈 때는 부럭 꼬랑들이 나서 걸음을 해. 아 너무 멜이 많아서 걸음으로도 좋았구나. 걸음으로 했지 걸음. 먹지는 않고? 응? 먹진... 먹기도 하는데 먹기는 얼마나 먹어. 그거. 하긴 맞아. 이제는 멜이 안 오고 그 대신에 관광객들이 암수게. 멜은 오지 않고 관광객만. 그것이 멜이라고 해도 돼. 옛날에는 이 집에 앉으면 안 보이는 데가 와서. 예. 아 근데 이제 다 막아졌다. 이런 거 다 건물 있고 요 옥상에 가면 다 보여. 저 서모봉이고 뭐 이거 다 한라산이고 다. 야 이거 매해마다 건물이 들어서니까 점점 바다가 점점 안 보이겠다. 와 다 보이잖아. 와 한라산도 다 보여. 지금 한라산 다 보여. 이 집 지신 후 이제 저 집들이 다 들어서 보니까 이제 이거 없을 땐 여기가 제일 높았겠다. 삼사방이 헌해서. 집 마당만 나가도 시원한 바다가 한눈에 보였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데요. 삼촌 말씀해 준 생각을 하면서 또 마을을 또 호금 걸어보자, 마 씨. 아, 걷지 말게. 아이고, 조잘조잘 걷던 고민인데 걷지 말게 이러면 나 혼자 이제 가야 될 거. 걔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작별하는 걸로. 아이고. 예, 삼촌.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해도 많이 기울어진 오후. 함덕 이구 마을 속에 남아있는 구불구불한 옛길을 따라 걸어봅니다. 아이고, 아이고, 테리비에서만 보던 조잘조잘 테리비에서만 봤어요. 예, 삼촌, 아장 뭐 하셨수가? 아니, 노랑지디. 삼촌은 이구에 사시는 거라, 마씨? 이구. 우리 여기가 고향? 저, 아니, 사삼석간에 어린 때 이디 오난 바로 고향이나 다름없죠. 아, 원래는 어디서 태어나서? 선을. 저것이 우리 옛날 정미소 해놓은 집이야, 이거. 어디요? 2층 집이. 아, 이게 원래 삼촌이 정미소 해놨다고? 응. 이름이 뭐라나, 수가 정미소 이름이? 이구 정미소 옛만선, 이구. 왜 이구? 여기가 이구니까. 저 집은 우리 집이고. 아, 지금 사시는 집? 응, 지금 사는 집. 아, 예쁜 집에 산다, 삼촌. 들어오세요. 예. 와, 이 사진은 뭐야? 엄마야.
이것도 시간 여행인데. 이건 뭐예요, 이거? 이 젊은 이건 나 결혼식 한 사진. 우와, 옛날에. 와, 선생님 여기 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거 우리 딸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명인데? 아홉 명 다 났어. 아. 후남매라던 이 아이. 아이고. 이 아이 결혼한 후에. 응. 가버렸어. 아, 내가 물어보지 말고. 아이고, 이거 물어봐가지고. 괜히 물어봐가지고. 이게 팔남매라 지금. 아빠는 이건데. 어. 가버렸어. 아, 일찍 가신 거예요? 응. 아, 그래서 이 사진에는 안 계신 거? 응. 21살의 신부는 그렇게 집안의 안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부턴 혼자서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셨죠. 그러면 그게 돌아가신 게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52에. 아주 젊을 때 돌아가셨네. 응. 그러면 하늘이 막막했겠네. 응. 예. 저 아기들 키우자는 대학 다 시키고 잔치를 우리 시아지방까지 11번을 했어요. 11번 잔치하면서? 나는 그 옛날에 학교도 잘 못하고 한디 대학 졸업들 하자마자 공부들을 잘 하니까 그걸 시키군이지 뭐 딴 거 뭐. 우리 할아버지가 한문 선생이라도 딸들은 공부해요. 안 된대. 그래서 우리 안팎거리에 살면 할아버지는 한문 선생님 막 남자아이들은 바글바글 우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애우라 한 거 자원하면은 거기서 뭐 떡을 채우든지 물떡을 해오든지 병을 지져오든지 여러 가지 떡 해오면 떡도 잘 먹어놨어. 앞으로 우리 아이들만 떠리고 하도록 건강하게만 살아주면 최고야. 이렇게 마무리를 또 잘해주시라니. 건강하시게만 쭉 가면 끝이 없겠다. 진짜. 그치. 그것이 소원이요. 지난주에는 삼촌한테 겉당보민 어떤 거 올까 하니까 겉당보민 행복하주라고 대답했니? 삼촌은 뭐라고 대답하죠? 겉당보민. 겉당보민 살아준다. 내가 살당보민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살당보민 사라지는데 겉당보민 또 사라진다. 그러니까 살기 힘들 때는 쫙쫙 걷기라도 열심히 걸어야 되겠네. 그렇지. 자, 겉당보민 사라지고 살당보민 사라진다. 예! 너무 잘한다. 삼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훌륭한 교훈입니다. 조잘조잘 겉당보민 사라진다. 꼭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